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 저는 홍 기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 우리 기쁨이. 나 귀해, 기쁨이 소중해. 더 소중하시게. 자, 우리 사랑이도 인사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이입니다. 대. 친구들, 오늘은 친구들의 MBTI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해요. 아, 선생님. 네. 사랑이는 사람들이 귀엽다고 CUTE, 큐트라고 하더라요. 맞아요. 우리 사랑이는 아주 MBTI도 귀여워요. 기쁨이! 아무래도 기쁨이도 CUTE, 큐트라는데요. 그런 건 없어요. 아, 미안하시게. 자, 친구들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친구들은 동화책을 많이 읽나요? 네! 동화 문제 준비했어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공주가 잠에서 깨어나자 왕자가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쌩얼! 정확해요. 백설공주에서 마녀가 공주에게 사과를 주면서 한 말은 무엇일까요? A-17번 고객님! 정확해요. 공용 문제예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4! 맞아요. 4예요? 맞아요. 그런 거 없어요. 알았어요. 선생님, 어저께 사랑이가 크롭티 입고 에스파 춤추고 있었거든요. 아, 그랬더니 기쁨이가 윈터 같다고 하더라요. 아니, 저는 살쪘다고 했는데요. 기쁨아, 다시 잘 봐봐. 어때? 에스파 같아? 이영자 같아! 아, 이제 장난 그만 치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놀이 시간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킹스맨 이야기 나와라, 얍! 영국 최고의 요원, 킹스맨들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건데요. 하도 모라에서 이분 뺏으시게 예찰해서 비켜주신 것이게. 이때 사랑이 요원에게는 특수치마가 지급되는데. 기쁨 요원 잘 봐요. 이건 특수 의상으로서 모든 총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안 맞는데요. 이거 지금 사이즈를 특수 제작해야겠는데요. 이때 그런 침투를 위해 특수 훈련을 시작하는데. 차유! 내가 방어 기술을 알려드리겠으시게. 자, 방어만 해보시게. 예. 방어만 하시게. 아, 침투하기 전에 얘한테 맞아 죽겠는데요. 이때 둘은 적진으로 침투를 시작하는데. 사랑 요원, 지금 이곳에 폭탄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게. 걱정 마요, 내가 여기를 잘 알아요. 나 폭탄을 밟은 것 같으시게. 위험해. 아이쇼. 야, 어떻게 이거를 두 개씩이나 돌렸으시게. 이때 적이 등장하는데. 너 손에 있는 거 놓지 않으면 이 여자 죽을 수도 있어. 위험해. 뭐가? 너 말이야. 어디가? 기쁨아. 나 귀해, 기쁨이 소중해.